신곡으로 출발합니다. 일편단심. 안녕하십니까, 윤경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참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많이 오셨어요.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자, 20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웰빙 노래 세상에서도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 자리 연말결선 지난주 1부가 방송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화들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놀랄 준비하시고요. 연말결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김균정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김균정 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노래 연습을 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노래 듣겠습니다. 멋진 인생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도전 무대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여미옥 씨가 부릅니다. 서른 지음에.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연자 한 분 한 분이 혹시나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하시고 노래 연습은 정말 일단은 미뤄두시고 체력 관리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웰빙 노래 세상은 그야말로 음악 잔치입니다. 또 1년의 큰 축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웰빙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노래 들을 만한가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남은 출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초대 가수 모셔서 또 이 분위기를 더더욱 즐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인 가요계의 보배입니다. 어쩌면 춤도 잘 추고 말솜씨도 좋고요. 외모도 이쁘고 역시 뭐 노래는 잘하고요. 우리 멋진 가수 김양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양입니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알아.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내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아라.
이어서 울산에서 오신 최병원 씨가 노래합니다. 유리병 사랑.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려진 사연만 가네. 이상을 할 수 없는 슬픈 사랑 유리벽 사랑 내 여인아 믿을 수 있나.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아이의 사랑 참가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이미란 씨가 부르실 곡은 초혼.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나.
연말 결선 대상에 도전하는 마지막 도전자 강원도 양양의 김용덕 씨의 무대입니다. 라고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 연말 결선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뭐 12명의 노래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혹시나 출연자 중에 긴장해서 가사 놓칠까봐 박자 놓칠까봐 제가 더 조바심을 냈어요. 오늘 최고의 무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분들께서 또 2011년도를 멋지게 빛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들로 다시 나오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유, 이제 저희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면 심사 결과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다섯 분께 그 상이 주어집니다. 엥, 그래요. 최선 다하셨는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초대 가수와 함께 저희는 좀 더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죠? 두 말이 필요 없는 눈웃음이 너무나 매력적인 그분, 영원한 우리 오빠 송대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됐어 오늘 좋은거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바이오 바이오바이오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간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되어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이도 뜨거운 내 마음을 바다만 춘다면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오늘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사랑 보고 싶어 간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되어 길을 멀어도 마음은 하나이고 뜨거운 내 마음을 바다만 나는 행복해 사랑이 온다 와요 옵니다 온다 와요 느낌이 와요 와요 꿈에 좋은 거 은행이 온다 와요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여기 있어.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웰빙 노래세상 그 연말 결선 정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들 노래를 잘하시는데 아주 저희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큼 노래를 잘하셔서 참 여기서 곧 좋은 가수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월말 연 아니 죄송합니다. 이 연말 결선의 이 하이라이트 이 무대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설명 설문조사에서 여러분께서 1위를 선정해 주셔야만이 오늘 이 결선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수거든요. 1위가 송대관, 2위가 현철, 3위가 서른도, 태진아가 59위 했더라고. 참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어지는 노래는 하드 히트곡이 많은 가수라 뭐가 정해져 있는지. 무슨 노래? 차표 한 장. 오케이, 좋죠. 차표 한 장.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국민 가수 송대관 씨와 함께 아주 멋진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이렇게 즐거웠는데 심사위원 네 분께서는 그쪽도 조명이 환한데 얼굴들이 다 잿빛이세요. 자,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저 아마 제 몸무게가 1kg 한 빠졌나 싶습니다.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팽팽한, 땡기면 탁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팽팽한 실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긴장한 분은 오늘 손해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12분이세요. 2심 때부터 이 자리까지 정말 1년 동안 함께 웰빙을 빛내주셨고 저희를 즐겁게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유, 다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역시
장려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연말 결선 장려상. 라구요를 부르신 양양의 김영덕 씨 축하드립니다. 오, 네. 초대 가수 김양 씨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셨는데 어우 또 제일 먼저 불리워집니다. 아이고 이런. 장가지가 안 갔어요, 그분. 예. 자, 계속해서 동상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애인이 있어요를 부르신 서울의 나지아 씨 축하드립니다. 오! 우리 가수 송가관 씨께서 지금 시상을 해주고 계신 일단은 예, 그분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뻐요? 네. 아유, 재민우 송대관 씨. 아이고, 예, 상금도 두둑합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송대관 씨. 아유, 나지아 씨 축하드려요. 다음은 은상 발표하겠습니다. 은상!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부르신 춘천의 백승진 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작곡가 김민지님께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백승진 씨 집에 가시려고 가방까지 맸네요. 가방을 왜 매셨어요? 자, 이제 금상과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의 표정들이 다 어두우세요. 일단 금상 발표해 볼까요? 네. 자, 웰빙 노래 세상 연말 결선 금상. 그리움만 쌓인 애를 부르신 강릉의 유종아 씨 축하드립니다. 오! 작곡가 박현진님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 야, 오늘 락 버전으로 너무 자유스럽게 잘했습니다. 예, 아우, 예, 축하드립니다. 웰빙 노래 세상 2011년 최고의 가수왕 영예 대상. 나 가거든을 부르신 전북의 김봉금 씨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은 강릉 MBC 임무혁 사장님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가다듬으시고요. 상금 받으시고요. 좀 두둑합니다. 예. 자, 그리고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우리 임무혁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2011년 한 해 또 이렇게 노래를 하면 빠지지 않은 전국에 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라와 주셔서 웰빙 노래 세상이 참 행복했습니다. 웰빙 노래 세상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도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봉금 씨의 노래 청해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슬퍼.